끝도 없이 나오는 한정식과 푸짐한 일식까지 상다리가 부러지는 음식 열전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청송 얼음골에서 펼쳐진 2019 청송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 추위를 녹인 뜨거운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신소재 뜨거운 발란, 나노기술로 만든 발열 의자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어르신들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휴가 간 네. 조혜선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일주일 동안 제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지윤 씨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제는 뭐 낯설지가 않네요. 거의 안방마이 같은 감사합니다. 느낌. 네. 네. 환영하고요. 자, 지윤 씨 혹시 운전하면서 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그 앞에 네. 떨어진 상자 같은 게 있다 위험한 순간 혹은 네. 뭐 싱크홀을 만났다 이럴 때는 어디로 전화를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뭐 시청이나 구청이나 주민센터 아닐까요? 주민센터다. 네. 그렇다. 하면 만약에 옆집에서 집을 짓다가 우리 집 담벼락에 금이 갔다 네. 이런 난감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또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민원실? 민원실? 네. 뭐 지금 막 중구나 막 다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생활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닥치는 민원들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청주시에서는 이렇게 시민들의 모든 민원을 일괄 처리해주는 청주 민원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30만 6천여 건의 민원을 처리했다고 하네요. 네,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근데 분야별로 보면 세무 관련 민원이 16.8%로 가장 많았고요. 거기다가 환경, 뭐 도시, 부동산, 교통 관련 상담 순으로 많았는데 하루에 평균 1,300건이 넘는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충주에도 역시 같은 이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충주 시민행복콜센터. 여기는 이름이 좀 다른데요. 어쨌든 두 곳 모두 어떤 막연한 궁금증이든 민원이든 다 해결을 해줍니다.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궁금한 게 생겼다. 네. 아니면 이거 어디로 연락해야 될지 궁금하시는 분들은 그냥 양쪽으로 한번 전화를 해보시면 좀 속 시원하게 해결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게 있죠. 어떤가요? 네, 오늘 날씨 너무 날씨? 궁금한데요. 네, 윤수진 기상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나와보니까 땅도 이렇게 좀 젖어있고 맞아요. 비가 온 것 같은데 네.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네, 어느덧 1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오전까지의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크게 춥진 않겠고요. 아침까지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불면서 춥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아침 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부터는 차가운 북서풍이 불면서 춥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은 2, 3도가량 낮겠고요. 대부분 지역이 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점차 스모그와 황사가 유입되면서 오전 한때 나쁨 수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다시 반짝 추워지겠고요. 목요일에는 눈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입술 보호제를 바르기 전에 죽은 각질을 제거하면 더 빠른 회복이 가능합니다. 각질 제거 시에는 자극을 주지 말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제거해주는 게 좋고요. 비누 성분이 들어간 스크럽제는 입술을 더욱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설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네. 지윤 씨도 혹시 뭐 오랜만에 가족들, 뭐 친척들 아니면 동네 친구들 만나면 네. 뭐 어떻게 시간 주로 보내세요? 설날이면 또 그거 해줘야죠. 어떤가요? 설거지나 청소 같은 거 걸고 이거 있잖아요. 그림 맞추기. 네. 모두들 하지 않나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 시간. 네.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런 것도 좋지만 바로 그런 시간만 있으면 아쉽습니다. 그런 시간 뒤에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함께 푸짐하게 함께 먹는 시간이 또 있어야 그렇죠. 네. 상이 좀 푸짐해야 관계도 시간도 좀 푸짐해지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일 때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한상 차림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네. 특별히 오늘은 한식과 일식 두 가지 다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만나보시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한정식 한상 차려놓고
가족, 친구, 연인 누구라도 좋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먹어봅시다.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은 자리였습니다. 일본 전통의 맛은 고소하되 한국인의 식성감이 완성한 일식도 푸짐하죠. 일본까지 갈 필요 없을 정도로 맛있고요. 한식, 일식 모든 좋습니다. 허리 비틀어놓고 제대로 한번 먹어볼까요? 충북 청주 옥산에 위치한 오늘의 첫 번째 맛집. 대대손손 살아오던 200여 년 된 고택을 한정식집으로 개조한 곳인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 한상차림 맛보고 가세요. 도심 외곽에 위치하는데 평일에도 예약 필수 대박 맛집. 이유는 물론 맛 때문이겠죠. 음식도 정갈하게 잘 나오고요. 순서대로 나오는 게 다 맛있습니다. 저 이거 다 먹고 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정말.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오랜만에 외식인데 작정하고 한번 먹어봐야죠. 지지고 볶고 무치고 조린 각종 산의 진미. 한 개라도 남기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젓가락질을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 많은 음식 중 특히 손이 가는 게 있긴 하죠. 뭐가 제일 맛있어요? 육전이랑 고기가 맛있어요. 육전이요? 버섯탕 튀기 제일 맛있어요. 다 맛있는데 밥이 맛있죠. 밥이요? 밥이요. 밥이 제일 맛있었지? 네. 맞습니다. 밥이 맛있는 집이 진짜 맛집인데요. 그런데 이 집 밥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면서요? 일일 최초의 벽시 출토지 소롤이라는 그 테마와 아시다시피 앞에는 아름다운 미오평야가 있습니다. 미오평야에서 생산된 쌀을 직접 저희가 도정해서 우리 어머니께서 여기서 직접 가마솥에서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한 맛이 있을 겁니다. 지난 2016년 이곳에서 출토된 59톨의 벽시. 무려 13,000년 이상 된 것으로 세계가 인정한 인류 최초의 벽시인데요. 귀한 소로리 벽시 출토 지역에서 농민 후계자가 소로리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시작한 밥집이라니. 밥맛 좋은 거야 말할 것도 없죠. 아우, 밥 엄청 잘 됐네. 진짜네요. 고슬고슬하니 윤기가 쫄쫄 흐르네요. 밥 잘 먹어요. 아이, 밥 맛있다. 잘 됐어. 잘 됐죠. 밥맛도 좋고 찰기도 있고 밥을 하면 윤기가 나고. 그래서 소로리 쌀 하면 알아주잖아요. 밥도 잘 됐겠다. 이제부터는 주방장 실력 발휘할 시간. 소로리 쌀밥과 곁들일 반찬은 뭐가 있을까요? 한돈 생고기 바비큐를 메인으로 해가지고 대하구이, 그 다음에 한우 육회, 그 다음에 대구 뿔살로 해서 조림으로 나가는 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우와, 가짓수가 엄청나네요. 그런데 음식이 종류만 많다고 능사는 아니죠. 이 집 음식 맛, 뭔가 비법이 있다는데요. 바로 좋은 식재료랍니다. 대파, 그리고 쌀,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무라든가 모든 야채를 밭에서 재배해가지고 저온 창고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식재료는 직접 농사짓거나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한 거로 공수해 5성급 호텔 부럽지 않은 요리 실력 발휘. 푸짐하게 차려낸 한상차림. 이게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 한정식입니다. 맛있겠다. 자, 이제 숟가락 출동 시간입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떠먹고 소로리 쌀밥 크게 떠서 먹고. 딴 식당에서 먹는 거에 비해서 고슬고슬하고 좀 찰기도 좀 있고 고소하고. 된장국하고 이 밥하고 이 쌀이, 이 지역의 쌀이 진짜 좋은 쌀이 같아갖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한국인의 힘은 뭐니 뭐니 해도 밥심. 배가 불러야 뭐를 해도 잘 되는 법이죠. 좋은 쌀로 지은 밥을 기본으로 천하일미 요리를 한상 차려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맛있게 먹으니 정초부터 아주 기분 최고죠. 네, 음식도 맛있고 예쁘게 나와서 더 먹기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임금님 밥상 같아요. 너무 맛있고 특이하고 아주 좋습니다. 강추! 강력 추천! 한상차림 두 번째 맛집! 일단 주인장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일본어 아닌가요? 네,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은 소식하지 않나요? 아니요, 많이 먹어요. 일본에서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면 스키야키 같은 푸짐한 요리를 다 같이 한 상으로 차려서 먹어요.
일식은 단출할 거라는 편견. 이 집의 수 가지 메뉴만 봐도 확 사라지는데요. 일본 하면 역시 회죠. 각종 해산물과 싱싱한 생선회, 고소한 튀김과 푸짐한 전골 요리까지 화려한 일식의 향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본인이 선보이는 진짜 일본 요리. 본격적인 요리에 앞서 식재료며 양념부터 세팅을 하는데, 그런데 어째 다 일본 글자네요. 야시마나 가스오부시 이런 거는 한국에서 사서 쓰는 건데, 뭐 이런 조미료들은 뭐 일본에서 가져가서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보여줄 첫 번째 요리, 일본 가정에서 즐겨 먹는 일본식 불고기 요리랍니다. 스키야키라 불리는 전골 요리인데요. 육수가 생명이라네요. 콤부의 맛을 先 육수에 넣고 가스오부시를 마지막에 넣고 그 맛의 상승 효과로 일본의 기본 다시를 만듭니다. 다시마와 가다랑어포를 끓인 육수를 기본으로 정종과 각종 조미료로 맛을 가미하고 비법 간장을 더해 끓이고 또 끓여 전골 육수 완성! 그 사이 손님들은 식당 안을 가득 채우고 요리하는 주인장 손길이 바빠집니다. 전골 요리, 참치 요리 준비하고 각종 채소와 해산물 고소하게 튀겨 가지런히 담아서 생선회와 함께 한상 차림! 자, 그럼 지금부터 수많은 요리 중 오늘의 메인 메뉴 스키야키 소개 시작합니다. 온 가족 둘러앉아 일단 날계란부터 툭 깨서 탁탁탁 섞어 준비하고, 육수 넣고 자작자작 끓인 버섯과 채소, 소고기를 건져 계란에 찍어 한 입에 쏙 맛을 보는데요. 이게 달달하고 짭짤하고 고소하기까지 해 남녀노소 엄지척이랍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담백하고 시원하고. 일본 현지에서 먹었던 맛하고 크게 다른 게 없고, 누가 오셔도 뭐 남녀노소 다 오셔도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전골 요리에 대미를 장식하는 우동면, 건더기를 어느 정도 먹고 나서 아직 뭔가 좀 부족하다 싶을 때 후루! 물까지 깎아주지 마셔. 이게 또 기가 막히죠. 면 종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맛이 면에 잘 배서 되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면. 이거는 끓이면 끓일수록 자 여기서 나오는 우루한 깊은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아 최고예요. 예. 사장님 회 한 접시 주세요. 아이고 회를 잊고 있었네요. 그런데 이게 뭔가요? 회를 손질하는가 싶더니 웬 큼지막한 다시마가 등장하네요. 거기에다가 뭔가를 또 뿌립니다. 이게 소금이에요. 네. 다시마를 숙성할 때 향이랑 맛이가 더 깊은 맛이 나는데 사시미 자체의 맛이가 더 맛있습니다. 그럼 일본에서는 보통 다 다시마로 숙성하나요? 일본에서는 そんなに 민나 やらないんですけど 僕は これが 本当に 美味しいと思って 皆さんに 食べていただきたいので こういう 味に してます. 일본식 회는 우리가 즐겨 먹는 활어회가 아닌 숙성회. 특히 이 집 주인장은 소금으로 수분기를 잡은 다시마에 생선을 사이사이 넣고 밀봉해 저온으로 숙성한다는데요. 활어는 식감이 많이 있어서 쫄깃쫄깃되는데 숙성회는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나요. 부드럽고 깊은 맛의 다시마의 은은한 향과 맛이 더해져 더욱 특별해진 일본식 숙성회. 평소 싱싱한 활어에만 고집했다는 손님들까지도 식성 저격인데요. 어쩜 맛있게도 드시네요. 아우 리전해. 아우 좋아. 숙성회가 더 고소하고 즐겁습니다. 맛이 즐겁습니다. 오늘 숙성회 처음 먹어봤는데 숙성회도 숙성회 그 나름의 매력이 있네요. 예, 괜찮네요. 좋습니다. 황금돼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날 여러 사람 모일 때면 일단 푸짐한 게 최고죠. 일본식 불고기의 스키야끼를 비롯해 조금은 이색적인 일본식 한상 차림도 좋고, 고기면 고기, 채소면 채소, 생선과 해산물 등 밥상이 차고 넘치는 한정식도 좋습니다. 2019년 황금돼지해 든든하게 배 채우고 건강하게 시작합시다.
와, 네. 사실 일본 사람들은 뭔가 소식할 것 같고 일식하면 이렇게 단출한 메뉴가 그렇죠. 생각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건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푸짐하네요. 특히 스키야키. 아, 너무 먹고 싶어요. 네. 네. 안 그래도 화면으로만 보여서 너무 슬픈데 음악마저 너무 슬퍼서 진짜 울면서 계속해서 네. 보였습니다. 스키야키가 사실은 그거잖아요. 왜 단짠단짠 우리가 좋아하는 네. 달달하고 짭조름한 맛. 거기다가 이제 계란 꼭 풀어가지고 탁 찍어 먹으니까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 다가 보통 한국에서 회 하면은 팔딱팔딱해 싱싱한 회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시마로 숙성한 일본식 숙성에도 네네. 맛이 너무 궁금해요. 네. 네. 자, 아무튼 일식은 양이 좀 적다 이런 편견은 버리시고 방금 소개한 곳 또 푸짐하게 한번 좀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또 푸짐한 거 하면은 한정식이 빠질 그렇죠.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200년 이상 된 고택에서 진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놓고 먹는 한정식 이것도 맛이 너무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한정식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요. 끝도 없이 나오는 그 메뉴들, 반찬들이 사실 매력이잖아요. 네. 특히 아까 손님 한 분도 아, 밥이 제일 맛있다 이런 표현 쓰셨는데 역시 한국 사람도 밥심이기 때문에 아, 밥이 맛있는지 특히 오늘 소개한 집이 밥맛 좋기로 정말 유명한 집이니까요. 한번 가보시면 아, 좀 맛있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한식이든 일식이든 뭐가 됐든 여러분 네. 든든하게 드시고 즐거운 정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침부터 배고파지네요. 네. 자, 저희는 얼른 퀴즈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서도 아까 소개가 됐는데요. 네. 청주시 옥산면 소로리는 인류 최초의 땡땡이 발견된 마을입니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꽃씨, 2번 불씨, 3번 김씨, 4번 벽씨. 네. 네. 자, 소로리 땡땡입니다. 뭐 많은 분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뒤에 붙어서 나오는 게 있죠.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네.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 문자는 밥, 밥입니다. 아, 밥. 밥하면 떠오르는 추억도 좋고요. 그리고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런 것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아마 밥 사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맛있게 지은 밥 사진. 저는 군대 시절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뭐 어떤 것든 다 좋습니다. 밥과 네. 관련된 여러분만의 사진, 에피소드,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겨울하면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또 동계 스포츠를 만날 수 있어서 참 맞아요. 반가운 계절이기도 한데요. 동계 스포츠 가운데서도 익스트림 스포츠의 꽃이라고 불리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이스 클라이밍인데요. 아, 빙벽을 오르는 그 짜릿한 스릴감. 아, 이게 정말 최고죠. 네. 아, 이 스릴이 있을지 정말 저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힘들어 보이고 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해마다 우리나라 예, 경북 청송에서 세계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네. 자,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추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겨울 스포츠의 메카 청송에서 짜릿한 진검 승부가 펼쳐집니다. 누구보다 즐겁게, 누구보다 짜릿하게 겨울을 200% 즐기고 있는 이들의 정체는 이름하여 빙벽 등반 아이스 클라이밍 선수들. 겨울 스포츠의 메카 청송에서 열린 2019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 손에 땀을 주게 하는 아이스 클라이밍의 아찔한 매력 함께 즐겨보시죠. 이제는 명실상부 산악 스포츠의 성지로 자리매김한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이 열린다는 소식에 세계 각지에서 온 손님들로 얼음골이 들썩들썩. We are from the USA! From Russia. From Kazakhstan! Cheongsong is a beautiful area and every year I look forward to coming climbing here to see the ice and the very great structure and all of the wonderful people. 벌써 아홉 번째 청송의 겨울을 핫하게 만들어준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세계 정상급 선수들은 물론 25개국 150여 명의 뜨거운 각추전이 펼쳐집니다. 찾아 경기에 앞서 오늘 대회 규칙 한번 들어볼까요?
경기 부문은 난이도와 스피드 경기가 있습니다. 난이도 경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루트 세터들이 제작해놓은 루트를 따라서 선수들이 한정된 시간 내에 어느 누가 멀리 높이 갔느냐에 대해서 성적이 매겨지고요. 스피드 경기는 우리 청송은 약 한 15m의 자연 얼음에 두 루트를 내놨습니다. 15m의 얼음 높이를 어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우리 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매겨지게 되었습니다. GP직면 100점 100승! 매의 눈으로 꼼꼼히 오늘의 루트를 살펴봅니다. 돌이라든지 얼음 상태 체크하는 거거든요. 지금 날씨에 따라 시간에 따라 얼음에 대한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빙벽을 가르는 짜릿한 속도전. 15m의 빙벽을 올라 가장 먼저 정상에 도달하는 자가 오늘의 우승자.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스피드. 숨막히는 속도전 두려워하고 이제는 난이도 경기. 보는 이들까지 조마조마 오금은 저릿 심장은 쫄깃해지는 아찔함이 바로 난이도 경기의 매력 포인트. 선수들 올라갈 때마다 너무 아슬아슬하고 너무 재밌어요. 겁나면서도 재밌어요. 보는 제가 손발이 막 이렇게 되고 막 너무 소리 듣는 것 같아요. 너무 짜릿해서 혈액순환 잘 돼서 하나도 안 추워요. 한 걸음 한 걸음 발밑은 천길 낭떠러지 길이지만 그래서 더 재미있는 아이스 클라이밍. 닿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한 고지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3명의 선수도 출전 중이라고 하니 응원은 점점 열기를 띨 수밖에. 이 체력이 일반인이 보기에는 팔 힘 하나로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여줄 수 있다면 제 몸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아쉬운데 전신입니다. 이게 하체, 복근, 등, 팔 어느 하나 안 되면은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몸이 좋으신가 봐요. 나름 근육으로는 좋습니다. 지난해 준공한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센터. 실내외 관람객은 물론 각종 편의시설 등 관람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관람 환경 제공하며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아이스클라이밍 경기장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죠. 우리 여기 청송군은 이 얼음골이 대한민국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가도 이런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 올림픽 종목에도 곧 참여된다 하니까 좀 더 각광받는 월드컵 대회가 되고 전국 대회가 되길. 겨울 스포츠의 메카 청송. 유럽 본토에서 벗어나 이곳 얼음골에서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이 열린 지도 벌써 9년째. 매년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 궁금하다. 궁금해. There are ideal conditions from the geography, from nature, and from the weather conditions. It's cold, and it's in a valley where we have ideal situation for ice climbing. 산악 스포츠의 메카라는 별명답게 클라이밍하기 딱 좋은 날씨면 날씨, 지형이면 지형, 모든 것이 안성맞춤. 덕분에 지구촌 곳곳에서 겨울만 되면 청송청송 노래를 한다나 뭐라나. Я очень люблю приезжать в Корею. Каждый раз это праздник. Это настоящий ледолазный фестиваль. Это красивая природа. Это зрители,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е, которые приходят на нас посмотреть. Мне очень нравится. Я надеюсь, что я не последний раз в Корее. 세계인의 축제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누가 흥부자 민족 아니랄까 봐 벌써 한 곡조 땡기시는 우리의 관람객들. 오늘만큼은 맹추위도 물러거라. 신나게 즐겨보자고요. 짜릿한 볼거리, 웃음 넘치는 즐길거리에 이어 출출한 배꼽시계 달래주는 먹거리 등판이요. 꿀맛입니다. 보고 즐기고 맛보는 청송. 선수들은 물론 관람객들에게도 특별한 추억이 새록새록. 공기 맑고 경치 좋고 눈이 쌓여서 저 광주에서 눈 구경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 눈 구경을 실컷 하고. 아이고, 빙벽이 이렇게 멋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야, 좋으네요. 매년 오고 싶습니다. 청송! 청송!
출출한 배도 달려봤으니 다시 힘차게 응원 들어갑니다. 남녀 선수 8명이 출전하는 결승전이 한창인데요. 사람들 입 떡 벌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선수 중 대한민국의 박희용 선수 등장. 서두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묵묵히 팔을 뻗어 완등 성공. 가볍게 내려오는 얼음멍에 등 뒤로 힘찬 응원의 박수 가채가 쏟아집니다. 아직 성적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결승전에서 완등을 해내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승부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법. 매섭게 추격하는 한 선수. 비록 국적은 다르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관람객들도 응원으로 보답하고 있는데요. 마침내 정상 도착! 우승 트로피를 거머쥡니다. Южная Корея приезжает уже шестой год, и это первая победа в трудности. Для меня она очень ценна. Я к ней долго шел, я очень рад, что именно в Корее я выиграл. 사나 스포츠 메카 청송, 맹추위도 단번에 뚫는 불꽃 경기가 펼쳐집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익스트림 스포츠의 꽃, 아이스 클라이밍. 차가운 얼음벽을 정복하러 지구촌 선수들이 모두 모였다. 누구보다 화끈한 겨울을 즐기는 여기는 청송 얼음골 2019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네. 저는 그 특히 이제 스피드 경기할 때는 화면 두 배속 돌린 줄 알았어요. 너무 빨리 올라가셔가지고 아까 지윤 씨가 왜 스릴감이 최고라고 네. 하는지 이제서야 보면서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스포츠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동계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어 있거든요. 아이스 클라이밍도 이제 동계올림픽에 이제 정식 종목이 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또 관계자분들이 노력하고 계신다는데 아마 머지않아서 네. 곧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 청송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에서는 우리나라 국가대표죠. 박희용, 신은선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우승할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게 청송저 경기장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요. 뭐 저같이 아이스클라이밍 전혀 모르는 분들도 그냥 가시면 그 세계의 어떤 선수들 틈에서 좀 활기찬 그 기운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지난해 이제 준공이 됐다고 하는데 청송 경기장에 대해서 뭐 세계 각국의 선수들, 관계자분들도 좀 칭찬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네요. 예. 자, 잘 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네, 청주시 옥산면 소롤이라는 인류 최초의 이게 출토된 마을입니다. 네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꽃씨, 네. 2번 불씨, 3번 김씨, 4번 벽씨. 네. 네. 최초의 인류들도 뭐 먹고 살았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답 나올 것 같습니다.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주제 문자 잘 생각하시면요. 정답 맞추시기 쉽습니다. 네. 오늘은 밥과 관련해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밥하면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요. 네네네. 추억도 있고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함께 보내주세요. 지윤 씨는 쌀밥 좋아하세요? 아니면 약간 잡곡밥 좋아하세요? 쌀밥이요. 흰쌀밥.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 먹을 줄 아는 거. 네. 저는 좀 잡곡파긴 한데. 아, 그래요? 예. 네. 이제 나이니까 약간 씹는 맛이 좋아가지고. 밥으로는 안 싸우겠네요. 아, 예, 그러네요. 네. 자, 여러분 밥과 관련된 여러분의 에피소드, 뭐 추억담,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이번에는 전통시장 한 곳 찾아가 보겠습니다. 서해안 천수만을 끼고 있는 충남 홍성의 갈산장으로 잠시 후에 함께 떠나보시고요. 그보다 먼저 제가 이색 발명품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요. 이색 발명품 혹시 뭐 에디슨을 만나보거나 이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요즘같이 추운 겨울이면은 사실 도시 같은 경우에는 좀 도시가스 요금이 조금 걱정되긴 그렇죠. 하지만 네. 그래도 조금 추위를 덜 수가 있는데요. 시골에 가면은 추위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르신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올 겨울에는 아주 희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생활을 바꾸는 기술. 겨울이 두렵지 않은 시대가 온다. 아, 뜻이 따뜻하니 좋다. 뜻이서 거지가 많이다 말. 모인들 놀기. 아, 뜻이 좋지. 나이가 해가지고 몸이 막 올라간다. 나노 덕분에 막 억수로 따뜻하노. 경남 최저 기온 영하 8도. 외출이 두려운 헌퍼거 찾아왔다. 이런 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한 어르신. 아니 그 지금 춥잖아. 그늘에 제가 있으니까 춥다.
차도 많이 기다려야 되고 날씨 차분데 차분 이제 앉아 있으니까 불편이 많다고 20분, 30분 기다려도 되죠. 인내와 고통의 기다림.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순 없는 노릇이니 자, 갔다 장바가 오나 했는데 무섭지 같아. 그래, 여기 차는 무난지게네. 양기 쪽 앉아있다. 쪽 어디에 앉았다가 섰다가 그다음에 버스 오면 타고 가고 그런다. 대비 초고 뭐 어리멀고 저 눈이 오고 그래도 꼭 살 거 있으면 여기 와서 기다리면 차가 차 시간이 있는데 대기 초보 먹고 막 대절에 가고 한다. 태양식 대절에 가고. 그 때문에 그거 가면 우리 받고 말할까 뭐 돈 만 원이 든 더 들어야 돼. 땅을 파봐라 어디 만 원이 나오나. 그래서 요즘 버스 정류장이 진화하고 있다. 차가운 엉덩이는 이제 안녕. 기다림의 시간을 따뜻하게 데워줄 신개념 발열 의자가 등판했다. 빛바랜 나무 의자에서 환골탈태. 이용객이 많고 찬바람에 노출돼 있는 시외 버스 터미널도 탈바꿈했는데 어르신들 어떠세요? 요거는 이제 일어나게 추구도 추운 거는 못 느끼겠어요. 다시 해서 손실은 또 손실 때가 있지. 이렇게 좋아. 자, 오늘 다 같이 다 들어가 좋아해. 여기 이제 버스를 타시는 승객들이 전부 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이 버스를 이용함으로써 참 겨울에 추운 날씨에 대기하는 동안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발열 의자를 하만군에 11곳에 16개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는 우리 하만 군민들이 아주 호응이 참 뜨겁고 좋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줄만 알았던 요 녀석이 알고 보면 스마트하다고요? 버스 정류장 벤치는 외부 온도에 영향을 먼저 줘서 18도 이하에서만 작동을 하게끔 제조를 하고 있고요. 발열판은 40도에 맞춰져 있어서 외부 온도와 상관없이 늘 40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완벽한 넌 대체 이름이 뭐니? CNT라는 인류를 바꿀 10대 물질에 속하는 소재이고 이 소재를 가지고 발열을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요? 궁금증 해결을 위해 따라 나선 곳. 얼핏 보기엔 평범한 공장 같은데. 이 CNT라는 소재는 카본 나노 튜브의 약자로서 카본은 소재, 탄소의 의미이고 나노는 제일 작은 단위 나노의 물질. 그다음에 튜브는 모양. 그런 형태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연필심, 석탄 등 주변에서 친숙히 쓰이고 있는 요 흑연이 바로 CNT의 주 원료. 저희가 발열체로 쓰고 있는 CNT는 원래는 이렇게 가루 형태로 돼 있는데 저희가 잉크화해서 지금 소재에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보다 강하고 구리보다 높은 전도율로 꿈의 신소재라고도 불린다는데 이러한 나노탄소 기술이 강화 유리와 만났다. 정류장 발열 의자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발열 매트와 침대는 물론 반려동물 펫하우스까지 어마무시한 나노의 힘. 현재 온도가 220도입니다. 220도인데 빵이 너무 너무 잘 구워져서 요랬던 빵이 노릇하게 익었다. 제일 맛있게 굽는 온도가 170도. 네, 그 정도가 제일 좋고요. 이렇게 액자를 했을 때 제가 한 250도 제한을 해놓으면 안정적으로 제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꿈의 신소재가 이제는 현실이 된 지금. 입자는 작아도 존재감은 엄청나다. 각양각색 화려한 디자인까지 입혀주면 무적의 나노탄소 발열체 완성. 아니 근데
강화 유리가 아무리 강해봤자 유리지 뭐 하시는 분들을 위해 더 세게 쳐 더 유리 대신 유리에 대한 편견이 깨지는 순간 이상이 안 깨집니다 당연하지 저희가 생산하는 이중 안전 유리는 건축 외장재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으며 자연재해인 지진, 해일 등에도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는 안전한 유리입니다. 모든 면적이 같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 또한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라고요. 늦은 시각까지 불을 밝힌 공장, 먼 길을 떠나야 하기 때문인데 어허라, 나노탄소 발열 의자가 서울까지 진출했다. 입소문 타고 전국 구행. 그리고 또 다른 주목을 받고 있는 곳. 겨울 철새 때가 반기는 함안군 산인면의 갈전마을. 추운데 잘 찾아오셨네. 꽥꽥. 안 가십니까? 아이고, 어디서? 차 집에 안 갔다 오신 거예요. 아, 저게 뭐야? 일을 잘해줘서 끼리 끼리 어떻게 해줬어요? 아, 고, 고다. 아, 나도 고운데. 아우, 저기 바뀌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와 휴식을 책임지는 이곳 역시 뜨끈뜨끈. 이름을 뗄 때는 돈을 아끼고 그렇다고 맘 편히 못 놀았는데 이제 지금 이걸 가지고 할 때는. 모든 게 다 편하고 따시고 좋습니다. 기름을 넣어가지고 이 정도 따시게 하려고 하면 20만 원도 더 든다고요. 더 들지? 어, 더 들지. 그러니까 이 정도 해가지고 따시게 하려고 하면 기름은 뭐 한 30만 원 이상 들어야 되는데. 맞아. 그래 드릴 때 맞는 건데. 이게 떠서 안 하면 좀 또 나 차놓고 그래 놀고 이러지. 아, 뜻이 없다. 뜻하니 좋다. 아이고, 뜻이 있어. 거짓말 많이다. 뭔가 놀기. 올겨울.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뜨끈하게 녹여줄 똑소리 나는 신소재의 반란. 앞으로도 나노기술의 무한한 발전을 기대하며 외쳐봅니다. 나노 덕분에 니나노! 사람 냄새에 물씬 풍기는 전통시장에 떴다 황금젓가락! 오늘은 내포의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한눈에 느껴지는 홍성 갈산장을 찾아갑니다. 금방 잡아갖고 오니까 파딱파딱하고 좋아요. 근처에서 잡으니까. 매콤해서 더 맛있는 대구 볼태기찜과 시원한 대구탕을 맛보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갈산장. 그래서 이 겨울이 마냥 춥지만은 않은데요. 천수만 바닷내음 맡으러 지금 출발합니다. 천수만에 자리한 홍성군 갈산면 이곳에 3일과 8일마다 정겨운 갈산장이 섭니다. 여기는 옛부터 먹을 것이 많이 나와서 사람 살기 좋다는 땅 갈산면입니다. 여기에 오늘 오일장이 섰다고 합니다. 그러면 갈산장으로 갈까요? 예부터 홍성은 토질이 비옥해 맛 좋은 농산물로 유명하죠. 농민들은 직접 농사지은 채소를 내다 팔며 자식 농사를 지었습니다. 애들 삼남매 결혼시켜서 다 이제 내보냈는데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 그게 몸이 배가지고 이게 자꾸 한다고. 그러니까 아들, 딸 이제 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냈으면 이제 그만 나오셔도 예, 되는데. 그만 나와도 되는데. 일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장터에 나오는 게 더 편하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마트 가면 이렇게 생긴 애들, 예쁜 애들만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겨도 맛 좋고 영양 풍부하고 게다가 크기까지 큽니다. 야, 여기부터는 또 어물전이 있네요. 와. 갈산장에서 가장 큰 골목은 어물전입니다. 바로 옆에 천수만이 있어 신선한 제철 수산물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죠. 바닷가에서 평생을 살아온 할머니가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뭔가를 굽고 있었는데요. 야,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나 했더니 여기네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드세요. 어우, 뭘 굽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박대음. 아, 그 집 나가 사이도 돌아온다는 박대 굽는 예. 냄새. 우리 먹다 하나 죽어도 몰라요.
겨울바람에 말린 박대 한 마리 기름기 없이 담백한 속살을 쭉 찢어 연탄불에 구워먹는 이 맛! 못생겼지만 쫄깃한 맛이 일품입니다. 야, 연탄불에 구워먹으면 뭐든지 맛있잖아요. 특히 야, 이 말린 박대를 구워먹으니까 정말 쫄깃쫄깃하고 맛있네요. 어머님 드시려고 구우셨는데 제가 다 먹으면 안 되죠. 그럼 또 하나 더 드셔요. 아니요, 어머니. 아니요 드시고 먼데 먹었던 게 드셔. 야, 갈산장이 보니까 정겹네요. 골목골목마다 장이 서 있네요. 아,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시골 그대로 참 전통 재래시장이라서 1930년대에 우리 그 갈산 전통 재래시장이 개설이 돼서 아직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는데 그 맥을 이어온 그 이유도 인근 천수만에서 잡은 싱싱한 생선들 또한 우리가 손수 농사지은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시장에 오시면 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갈산면 멋쟁이들을 불러모으는 가랑가랑한 목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단돈 5천원 만원이면 두툼한 외투 하나를 살 수 있는데요. 아, 목소리가 우렁차서 사람들이 안 보이고는 안 되겠네. 골라 골라 5천원부터 만원. 나는 쌀쌀한 겨울이지만 우리 사장님 파셔는 완전 봄입니다. 아유 브라워. 감사합니다. 오, 야, 예, 보니까 옷들이 많네요. 네네. 네. 예, 그럼 갈산 장에서는 네. 예, 옷집은 한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아, 뭐 2년밖에 안 됐는데요. 얼마 안 되셨구먼. 네. 그럼 어디 있다고 오셨어요? 저요? 저기 저 서울에서 왔어요. 오, 그리고 갈산 장에 오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갈산 너무 좋고요. 살기 좋고 물 좋고 이 사람들 인심이 너무 좋아요. 마음씨가 착해 충청도라. 그리고 여기 진짜 뭐 많이 도와주면서 사는 것 같아요. 시장 구경을 하다 보니 방앗간에서 거무튀튀한 뿌리를 말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진하고 맛있다는 겨울칡. 주인 아저씨가 근처 산에서 직접 캐고 가공까지 하신답니다. 이거는 판매하시는 거예요? 예, 판매도 하고요. 네. 제가 겨울에 네. 여름으로 저 칡차도 해 먹고 또 칡 짜서도 이렇게 먹고 사람들이 감기도 좀 덜 걸리고 굉장히 좋은 칡이랑 우리 마을 우리 동 우리나라에서 칡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겨울 칡은 영양분이 가장 많아 건강 지킴이 노릇을 톡톡히 하는데요.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네요. 고소하기도 하고. 한가로운 갈산장터에 생기를 불어넣듯 왁자지껄 즐거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딱딱딱딱딱 이게 무슨 소린가요? 윷 나와라 뭐 나와라 윷판이 무너졌구나. 자석에 이끌리듯 저도 모르게 윷놀이판으로 달려가 봅니다. 상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돗자리도 없이 윷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장날이면 오랜만에 만난 상인들이 이렇게 회포를 부신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육가락 소리가 오늘따라 더 경쾌합니다. 아, 이게 무슨 판이에요 이게? 아, 이게 장날마다 예, 친구들끼리 아니면 뭐 선후배들끼리 만나가지고 막걸리네 이게. 야, 이 막걸리도 한잔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예. 자, 뭐 갑니다. 뭐 나와라. 아이고 도네 도 다 왔네. 뭐 아니면 도죠 뭐. 네, 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하니까 통통 튀면서 여기 또 어렵네요. 옷 구경도 하고 윷놀이까지 하고 나니 배꼽시계가 아까부터 야단입니다. 갈산장터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대구 볼때기 식당. 사람들이 반짝반짝 윤기나는 볼때기 매운 찜에 푹 빠졌습니다. 찜이 그릇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 갈산에서 왔습니다. 갈산 와리. 요 홍성군 일대에서 최고 가르쳐 주죠. 볼때기 아주 아주 이름 난 집이에요. 여기는 아주 360 문만 열어보면 아주 항상 여기는 아주 잘 되는 집이거든요. 이제. 그래도 아구는 구하기가 쉽고 이건 좀 구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맛이 좀 감칠맛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주방에선 탱글탱글한 대구 볼때기 살이 팔팔 끓고 있는데요. 시원한 육수에 매콤한 양념과 아삭아삭 콩나물을 곁들여 매운 찜을 만드는 거죠.
이거는 뭐 남자들이 좋아하고, 이거는 젊은 여자들이 좋아하고, 이거는 뭐 어르신이 좋아하고, 애들이 좋아하고 그런데 손님들 보니까 어르신도 계시고 가족들도 있고 다 그냥 입맛에 맞나 봐요. 젊은 여자분들도 오시면 찜을 좀 좋아해요. 아. 나이 드신 분들, 술 드시는 분들은 이제 육수가 저희들이 일단 이제 찜 드시면서 해장국을 한번 끓여드리라고 해서 육수 맛 한번 보세요. 어. 칼큼해요. 어. 질이? 칼큼해. 맑은 질이. 어. 칼큼해요. 그래서 그 맛에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손님들이. 칭찬이 자자한 대구 볼테기 땅과 매운 찜. 과연 그 맛은? 푸짐한 대구 볼테기. 대구는 찜으로 먹어도 되고 탕으로 먹어도 되고 먼저 찜부터 맛을 봅니다. 매콤하면서도 달큰한 볼테기 찜.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끌리는 바로 그 맛인데요. 밥에 쓱쓱 비벼서 먹어도 참 맛있습니다. 부러면 지시는 거 아시죠? 입안이 얼얼하다 싶으면 맑은 볼테기 탕으로 입가심을 하면 되는데 개운하고 시원한 맛이 최고입니다. 이 대구가 생명력 강하고 건강한 생선이라고 하는데 오늘 덕분에 2019년 더욱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홍성 갈산장에 와서 장터 나들이도 잘하고 대구 볼테기 탕에 볼테기 찜까지 든든하게 먹고 행복해져서 갑니다. 풍요롭고 넉넉한 내포 땅 홍성에 가면 어시장으로 유명한 갈산장이 있습니다. 싱싱한 수산물과 포근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그곳. 여러분, 홍성 갈산장에서 만나요. 네. 아, 정말 그 연탄불에 구워 먹는 박대구이. 이것 때문에도 꼭 최고죠. 갈산장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에 앞서서는 우리 나노 때문에 최근에 니나노 한다는 우리 저기 할만군 경로당 어르신들을 만나봤는데 무려 인류를 바꿀 10대 물질로 꼽히는 와. CNT로 만든 나노탄소 발열 의자. 지금 사실 저희 스튜디오도 굉장히 춥거든요. 추워요. 저희 네. 의자도 이 나노탄소 발열 의자로 너무 바꾸고 싶은데 네. 어쨌든 이거 덕분에 우리 어르신들 난방비 일단 걱정 없고 무엇보다 겨울을 좀 따뜻하게 그러니까요. 보내실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소식 잘 봤습니다. 오늘은 양손 가득히 잡히는 허리살, 쉽게 운동해도 빠지지 않는 러브핸들과 이별하는 방법, 사이드 플랭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를 옆으로 매트에 위치해 주시고요. 어깨 바로 아래 팔꿈치가 위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두 무릎은 구부려서 앞쪽으로 위치해 주실게요. 손은 우리 오른쪽 골반에다가 위치해 주시고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 팔꿈치 바닥을 밀어내면서 그대로 골반 위로 업 올려주실게요. 후 골반을 더 높이 끌어올려 주셔야지 옆구리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세요. 다시 다운 업 후 동작을 하는 동안 어깨 빠지지 않게 귀엽게 멀어지게 유지 다운 우리 이 동작이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강화를 해서 한 다리 한 다리 포개어줄게요. 무릎 핀 상태로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또 동일하게 팔꿈치 바닥 밀어서 골반을 위로 올려줄 거예요. 다시 다운 이때 골반이 흔들리지 않게 주의하면서 위로 업 후 어깨 빠지지 않게 옆구리 더 힘 집중하세요. 다시 다운 업 후 끌어올리고 내려올게요. 천천히 다운 내려와서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오실 거예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 바닥 더 밀어서 골반 위로 와. 다시 다운 업 다운 골반을 더 높이 끌어올려주면서 옆구리 힘 다시 다운 좀 더 가능하신 분들은 두 다리를 쭉 뻗어서 두 발 포개서 동작해볼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 밀어내서 골반 위로 와. 다시 다운 업 후 다시 다운 업 골반 더 높이 다시 골반 내려놓고 제자리로 돌아와 앉아서 마무리 해주실게요. 네,
1분 홈트. 네. 역시 우리의 표 선생님은 저 어려운 동작을 그걸 해내시네요. 예, 너무 쉽게. 네. 맞습니다. 예. 자, 저희는 아침엔 퀴즈 이것도 쉬웠습니다. 여러분께 내드렸는데 이제 정답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는요. 청주시 옥산면 소로리는 인류 최초의 이계 추초된 마을이라고 했는데요. 네. 이것의 정답은 4번 겹시. 겹시였습니다. 네, 저희가 두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5640번님, 3386번님 네. 축하드립니다. 자, 5640님 신혼 시절 맛있는 밥을 하겠다고 냄비밥을 짓다가 3층 밥을 하고 혼자 먹다 버리느라 애썼던 기억이 난다고 그 뒤로는 전기밥솥에 의지하면서 살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아, 이게 냄비밥은 어려워요. 맞아요. 위에는 안 있고 밑에는 타고. 타고. 네. 이게 우리네 마치 사랑 같습니다. 타이밍 안 맞는 사랑. 사랑도 전기밥솥에 되나요? 뭐 이런 아니, 느낌인데. 모든 것을 사랑에 비유하시네요. 아, 예. 네, 사랑꾼. 사랑꾼 사랑도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3386번님께서는 아, 둘째 언니가 저희 집에 놀러와서 반찬을 만들어주는 모습이에요. 네네네. 달콤 고소한 시금치 무침입니다. 아. 시금치 무침엔 역시 깨소금 팍팍 고소한 일주일 보내세요. 라고 아이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아, 저희 언니는 와서 이제 먹고 가기만 하던데 네, 참 좋은 언니네요. 아, 여러 종류 언니가 이렇게 마련이죠. 예. 자, 두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충북교육청에서 청소년 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하면서 단원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6년에 창단한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이어서 올해는 청소년 국악교육까지 예술의 교육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요. 네네. 청소년 국악관현악단으로 활동하고 싶은 청소년들은 지금 신청하면 됩니다. 네, 자 자격은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인데요. 가야금, 검은고, 해금, 대금 이렇게 4개 분야에서 60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월 15일까지 충북 학생교육문화원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접수를 하시면 되겠는데 바로 다음날 2월 16일에 2시에 실기 우와. 시험과 면접이 네.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최종 선발되며 함께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국악에 좀 관심 있는 청소년 여러분 또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요. 마이맨션에서 목수가 직접 지어서 살고 있는 목조주택 소개하고요. 네. 건강한 부티뷰티에서는 턱주가 협착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충주시 상생충북에서 상품을 드립니다.